안녕하십니까. 미래셋 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 김정수입니다. 미래셋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의 1분기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전망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은 23년부터는 높았던 기저효과로 상반기 중 확연히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의 생각보다 빠른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 23년 1분기에 목표 금리를 도달한 후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목표 금리 수준인 5.25% 수준을 도달하면 2023년 말에는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코스피는 영업이익 추정치의 하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업이익 하향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경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업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순이익은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매출액 증가 효과는 선반영되었고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 문제가 불거지며 매출액의 성장도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부담은 기저가 높아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강세가 10년 과거 상단 수준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면 성장주 스타일 주식에 반등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증가에 따른 2차전지 수요 급증이 예상됩니다. 2023년 역시 22년에 이어 30에서 50%의 고성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2차전지 메이커는 한정적인 반면에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향후 8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 업체들의 성장 역시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RA 법안 통과로 셀 메이커와 소재 업체들의 미국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진출이 제한된 중국 업체 대비 상대적 매력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높아지는 재고 조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낮아진 IT 소비력에 대해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2023년을 지나면서 22년 중반부터 진행돼 왔던 글로벌 시장 내 공급과 수요는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의 낮은 기저를 바탕으로 23년 소비 회복세가 감지될 경우 그간 눌러왔던 눌림목이 해소되며 주가의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선방했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일부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진행하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신 LNF와 같은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였고 목표가 수준에 이른 일부 종목들은 편출하였습니다. 대신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들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MLCC 산업의 재고가 정상화되고 있는 움직임에 따라 삼성전기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에 따른 LX세미콘 역시 신규 편입하였습니다. 완성차 업종 대신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높은 HL만도와 같은 부품업체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비중을 낮게 유지하고 2차전지 일부 차익 실현, 전장 관련 기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이 크게 나타나거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의 2023년 1분기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